빠방하이.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쳐 음식 문화가 본격적으로 꽃을 피웠던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어떤 간식들을 먹었을까요? 조선시대판 빙수부터 최고급 럭셔리 간식까지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조선시대 간식 탑5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과자는 주로 겨울에 먹었습니다. 한겨울 제사상에 구하기 힘든 과일 대신 곶간의 곡물을 이용해 과일을 흉내낸 게 과자의 유래라고 하죠. 전통 과자들 단맛이 요란하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설탕이 귀했던 조선시대, 설탕은 양반들이나 겨우 맛볼까 말까 일반 백성들은 그 존재조차 모르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단맛의 원천은 오직 꿀이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꿀을 묻힌 한과 맛도 최고인데다가 저장성을 높여주는 효과까지 있었습니다만 자연에서 채취해야 에서 공급이 달렸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감미료가 있었으니 인공적인 꿀이라는 의미의 조청, 곡식을 엿기름으로 삭힌 뒤 졸여 꿀처럼 만든 건데요. 조청의 탄생으로 한과는 물론 여러 음식들의 단맛을 내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곡물 성분을 가지고 있어 영양면에서도 설탕보다 훨씬 뛰어났는데요. 장의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소화를 돕는 효능을 갖고 있어 건강하게 단맛을 섭취하게 해줬죠. 덕분에 조선시대에는 문헌에 기록된 것만 무려 254종에 이를 만큼 다양한 한과들이 등장했습니다. 제사, 혼례, 환갑, 명절 등 잔치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갔고요. 궁중 연회상에는 한과를 높이 잘 쌓는 사람이 초빙될 정도였죠. 그렇다면 주로 어떤 과자들이 인기였을까요? 먼저 숙실과 과실을 꿀에 넣어 졸인 후 다시 원래 모양으로 빚어내는 모가다의 끝판왕, 감을 사용한 율란과 대추로 만든 조란, 생강이 주재료인 생란이 대표적이죠. 과편은 과일로 만든 묵입니다. 과일을 삶아 으깨고 되직하게 졸인 뒤 틀에 넣어 굳혀 썰어내는데요. 신맛이 두드러지는 앵두, 모가, 오미자를 주로 사용했죠. 엿강정은 흑임자, 깨, 콩, 잣 등 곡식과 견과류를 잘게 부순 뒤 연물을 부어 굳힌 과자이고요. 정과는 연근, 도라지, 무 등 과일이나 뿌리채소를 꿀에 졸여 만들었죠. 요새 색을 입혀 붙인 옥춘당은 돌, 전통 결혼식 등 중요한 행사에 빠지지 않는 화려한색의 사탕이고요. 지금 먹어도 제임틴 과자는 꽈배기와 비슷하게 생긴 애작과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얇게 민 뒤 칼집을 내고 꼬아 기름에 튀겨 꿀물을 듬뿍 묻혀냈죠. 그 중에서도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과자로 꼽히는 건 유밀과입니다. 유밀과 가운데서는 약과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요. 주재료는 귀한 꿀과 밀가루, 몸에 이로운 약 같은 과자라 약과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지죠. 다만 곡물과 꿀, 기름이 아낌없이 들어가다 보니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고 서민들이 식량 부족까지 겪으면서 자주 금지령이 내려졌다는 약과. 아직까지 핫한 이유가 있었네요. 우리나라의 간식 문화는 궁중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왕의 간식을 준비하는 생과방이라는 정각이 따로 있었을 정도인데요. 낮에 차리는 다과상을 낙과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낙과상을 여러 번 올려 식사시간 외에도 왕에게 다양한 간식을 제공했죠. 모양과 맛이 뛰어난 과자나 떡, 음료 등이 줄을 이뤘고요. 몸에 좋은 재료로 건강과 맛 모두를 잡은 디저트들이 많았죠. 그중 구선왕고도는 세종대왕의 떡으로도 불립니다. 잔병이 많고 몸이 좋지 않아 던 세종대왕. 하지만 쓴맛 때문에 탕약을 잘 마시지 못했는데요. 어이 한 명이 검은콩, 마, 연꽃열매 등 9가지의 한약재로 만든 떡을 개발합니다. 약을 달콤한 디저트로 변신시키기 위해 흰 설탕과 엿기름을 넣었고요. 위장과 신장에 좋아 소화를 돕고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전해지죠. 이후 조선 왕실 대대로 이어진 맛 좋은 후식이 됐다고 하네요. 전약과 족편은 임금의 겨울 간식이자 보양식이었습니다. 음기를 쫓아주고 추위에 몸을 보호해준다 하여 내의원의 에서 동짓날 왕에게 올리던 귀한 음식이었는데요. 소의 다리와 각종 약재들을 푹 고은 후 차게 굳혀 묵보다 더 쫄깃쫄깃했다고 하죠. 저녁과 비슷한 족편도 부족했던 단백질을 보충해주던 간식이었다고 하네요. 디저트에는 맛있는 음료가 빠질 수 없죠. 조선의 왕들은 약재를 활용한 약차를 다과와 함께 곁들였습니다. 제우탕은 말린 매실과 생강, 한약재를 곱게 갈아 꿀을 넣고 졸인 뭉추객을 차가운 물에 타 마시는 조선 왕실의 대표적인 여름 음료입니다. 단오 무렵에 왕과 신하들이 제우탕을 나눠 마시며 더위를 이기고 갈증을 해소했다고 하죠. 맹문동, 인삼, 오미자로 만든 생맥차는 선조의 원기 부족과 허혈을 치료하는 데 쓰였고요. 평소 몸이 약했던 현종에게는 황기 인삼차를 자주 올렸다고 하죠. 계피와 생강으로 달인 감개다음은 영조가 즐겨 마셨습니다. 조선왕 중 가장 오래 살았던 영조, 덕분에 장수의 비결로 알려지기도 했다는. 이렇듯 화려했던 궁중 간식 문화, 손님을 맞을 때 접대상에 다채로운 황가를 많이 올렸는데요. 특히 명나라 사신을 접대할
할 때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기름에 튀긴 한관은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올렸다는 기록이 있죠. 이러한 궁중 간식 문화는 양반들 사이에 은근히 퍼져 학류증의 전유물이 되었다는데요. 옛날 간식들 저마다 독특한 게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과거에도 여름은 무척 견디기 힘든 계절이었습니다. 부채 하나 챙겨서 계곡에 발을 담그러 가는 것밖엔 답이 없었죠. 그럴 때면 간절해지는 얼음 생각. 냉장고가 없던 조선시대, 얼음은 황금보다 귀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 여름을 책임졌던 건 빙고입니다. 겨울에 쟁여놓은 얼음을 이듬해 가을까지 녹지 않게 보관했던 창고로 절반은 지하에, 절반은 지상에 나와있는 구조의 과학적인 건축물입니다. 찬 공기가 내부에 골고루 퍼지도록 설계됐고요. 돌로 내부벽을 세워 낮은 온도를 유지시키고 벽과 천장, 저장된 얼음 사이사이에는 볏짚을 넣어 단열재로 사용했죠. 한양에는 동빙고와 서빙고, 그리고 궁궐내에 내빙고를 둬서 얼음을 저장했는데요. 이 얼음을 사용하는 데에도 일정한 법도가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덥더라도 반드시 입하절부터 입추까지만 사용하기, 나라 전체의 음양의 조화를 조절하기 위함이었다고. 호화스러웠던 궁중 여름 음식 전부 이 얼음 덕분이었는데요. 생선을 얼음에 재워 보관했고 설탕을 얼린 얼음 사탕으로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특히 연산군은 얼음과 관련해 최고의 사치를 부렸는데요. 얼음을 연회장 주변에 쌓아두고 더위를 식혔고요. 얼음과 청포도를 즐기며 얼린 파란 알이 달고 시원하다는 살짝 유치한 시를 읽기도 했다는. 매년 복날이 되면 뜨거운 여름을 잘 지내라는 의미로 관리들에게 서빙고의 얼음을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얼음 교환권인 빈패로 얼음을 받아갔는데요. 풍계에 따라 얼음 수량이 많고 적었다고 하죠. 조선시대 양반들은 이 얼음을 받아 그릇으로 만들어 애용했습니다. 얼음 쟁반 안에 신선한 연근이나 참외 등 과일을 올려 더위와 갈증을 달랬는데요. 이렇게 먹으면 치아가 시릴 정도로 차가웠다고 하죠. 빙수를 만들어 먹기 시작한 것도 조선시대부터입니다. 얼음을 잘게 부숴 과일과 섞어 먹었다는 기록이 많고요. 오늘날 흔히 먹는 팥빙수가 등장한 것은 조선 말기 1890년대입니다. 1915년에는 서울에만 442명의 빙수 장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죠. 소수의 특권층만 즐길 수 있었던 조선시대의 얼음. 백성들에게는 가장 힘든 부역으로 손꼽혔습니다. 매선 추위에 동짓달에 얼음을 잘라다가 빙고에 저장을 해야 했는데요. 변변치 않은 옷과 짚신을 신고 작업을 하려니 공상은 기본. 혹시라도 여름이 오기 전에 얼음이 녹기라도 하면 팔을 면치 못했다고 하죠. 하지만 백성이 고통받는다는 상소가 올라와도 얼음을 포기하기 어려웠던 당시 인공과 관리들은 흐린 눈으로 일관했다고 하네요. 조선시대 여름, 얼음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더웠을지 상상이 안 되네요.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 서민과 양반 간의 간식 문화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서민들이 먹을 수 있던 간식은 아주 검소하고 소박한 것들 뿐, 들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허기까지 때울 수 있는 가성비 좋은 간식이 인기였죠. 그중 가장 손쉽게 즐겨 먹었던 건 개떡입니다. 가짜라는 의미가 녹아있는 개, 다시 말해 가짜떡이라는 건데요. 곡물을 줄이고 양은 늘리기 위해 나물을 잔뜩 섞어 반죽한 후 찌는 게 특징입니다. 떡을 대충 흉내낸 음식인 거죠. 대표적으로 맵쌀가루에 쑥을 넣어 만든 쑥개떡이 있는데요. 소라고는 하나 없고 두박한 모양. 그래도 고소하고 담백한 맛에 출출함을 때우기에는 그만이었고요. 농부들의 새참으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식혜와 찰떡 궁합이었지만 귀한 식혜 대신 보통 물김치나 막걸리와 함께 새참으로 즐겼다고 하네요. 김치적은 매우 오래된 궁중간식 중 하나입니다. 주재료는 김치와 양념한 소고기, 꼬치의 이 재료들을 하나하나 꿰고 밀가루와 달걀물을 입혀 기름에 지진 건데요. 물론 서민들은 구경조차 해볼 수 없었죠. 그래서 김치전을 해먹었습니다. 물반죽에 김치를 개어넣고 지져먹기. 농사 중간에 허기를 달래는데 안성맞춤이었고요. 시간이 오래 지난 묵은 김치를 활용하기 딱 좋았던 메뉴였죠. 녹두 빈대떡도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서민간식입니다. 녹두가루로 반죽을 만들고 기름에 부쳐서 만든 떡으로 나물을 넣어서 먹었는데요. 특히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파는 게 맛있고 저렴해서 간식으로 인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엿은 곡식을 엿기름으로 삭혀 고아 만든 달고 끈끈한 식품입니다. 평민들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던 다른 한과들과는 달리 그나마 사먹기 쉬웠던 군것질거리이자 길거리 음식으로 사실상 유일하게 대중화된 한과이죠. 씨름장이나 과거 시험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꼭 엿장수들이 잔뜩 있었다고. 또한 겨울철이 되면 각 가정에서 직접 엿을 만들어 보관하곤 했는데요. 각 지방마다 독특한 엿이 개발됩니다. 강원도 지방에서는 옥수수로 만든 황골엿이 유명했고, 충청도에서는 무채를 넣고 농축시킨 숟가락으로 떠먹는 무엿을 많이 만들었죠. 전라도에서는 고구마로 만든 엿이 유명했고요. 황해도에서는 조청에 미숫가루를 넣어 만든 태식이라는 엿이 있었습니다. 태식씨가 나무 함지박에 엿을 한 통 가득 만들어
들어 일가친척에 돌리곤 했다고. 제주도에서는 신기하게도 당엿, 꽝엿, 돼지고기엿 등 육류로 만든 엿을 즐겨 먹었습니다. 닭고기나 꽝고기를 넣어 짙은 갈색이 될 때까지 푹 졸여내는데요. 영양 보양식으로도 뛰어난 간식이었다고 하네요. 엿 종류가 이렇게 많았다니 신기한 사실이네요. 아, 없이는 못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는 주로 뭘 마시고 살았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무려 180여종의 전통음료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차 문화가 꽤 발달한 건데요. 사실 다도가 화려하게 꽃핀 시기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고려 때입니다. 사원을 중심으로 차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민가에서도 차와 과자를 쉽게 즐겼죠. 그러나 유교 국가인 조선시대에 와서 쇠퇴한 불교와 차 문화. 조선시대 사람들은 찻잎을 대신에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약재와 곡식, 제철 과일을 활용해 차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자연수가 좋아 맛도 뛰어났는데요. 먼저 귀와 혀를 쌍으로 조화롭게 해준다는 쌍화탕, 약재와 대추, 생강을 달여 허약하고 피로한 사람에게 좋았고요. 곡식을 빻아 꿀물에 타먹는 밀수도 있습니다.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다 속도 든든했다는. 현재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전통음료 식혜는 엿기름을 우린물에 쌀밥을 삭혀 달달한 맛이 특징인데요.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면 후식으로 마셨죠. 대피와 생강을 달여 꿀을 타마시는 수정과는 늦가을부터 정이월까지 차게해서 마셨습니다. 수정과 위에 띄우는 말랑하면서 달콤한 곶감이 맛을 좌우했죠. 차와 함께 내오는 다과상은 아기자기하면서 정성이 들어간 것이 특징입니다. 다과상으로 그 집안의 가풍이나 법도, 안주인의 솜씨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대표 다과는 다식입니다. 쌀, 밤, 콩 등을 곱게 가루내고 꿀이나 조청을 섞어낸 동그란 떡으로 연꽃, 물고기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문양의 재료에 따라 다양한 색을 낼 수 있는데요. 차와 함께 다식을 한 입에 쏙 넣어 녹여 먹으면 은은한 곡식의 향이 퍼졌다고 하죠. 여름철 차갑게 마시는 음청류가 발달한 것도 이 시기입니다. 바로 과채. 귀한 얼음 대신 강가의 채소를 담가뒀다가 시원하게 먹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진달래와채, 앵두와채, 배와채 등 다양한 메뉴들이 있고요. 과일이 나지 않는 겨울에는 주로 말린 오미자를 냉수에 우려 먹었다고 하죠. 붉은 빛이 도는 물에 꿀을 타 새콤하고 달콤한 맛이었다고 하네요. 지금처럼 더운 날씨면 대표적인 여름 별미 콩국수가 떠오르죠. 당시는 진가루로 불렸던 밀가루, 당연히 쉽게 먹을 수 없었고요. 대신 콩국을 마셨습니다. 흔해 빠진 곡식이었던 콩. 콩국은 먼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자주 마시던 음료였습니다. 콩을 갈아 국물을 만들어 놓고 출출할 때마다 수시로 마시며 영양을 보충했다고 하죠. 맛뿐만 아니라 영양면에서도 뛰어났던 옛날 음료수들. 날도 더운데 식혜 땡기네요. 조선판 젤리 과편부터 과일빙수까지 역시 없는 게 없던 조선시대 비해서 더 맛있게 느껴졌을 것 같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조선시대 음식 몰아보기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맘때?